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박세니 마인드 코칭 중급 코스를 들은 조성현이라고 합니다. 지난 5년 정도 영업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됐던 것들, 그것들을 먼저 박세니 선생님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영상을 보게 되면서 알게 됐고, 유튜브 채널과는 다르게 굉장히 또 유머러스하시고, 또 웃음도 많으시고, 유튜브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면서, 아, 내가 앞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거를 적용시키겠다, 이런 것들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매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심정수라고 합니다. 이번에 박세니 선생님 중급 마인드 코칭 강의를 같이 들었고요. 제가 선생님 뵙고 느낀 점은, AI가 아니시더라. 그러니까, 웃음도 많고 눈물도 많으신데, 사실은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웠던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선생님 말씀 중에 세상은 느끼는 자의 것이다라는 얘기, 아이들이랑 나누고 제가 세상을 느끼게 됐다라는 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고요.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게 아이들한테 큰 영향을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부모들이 걸음 내딛는 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근데 초급 강의 듣고 중급 강의 같이 하면서 이거는 아이를 잘 키우고자 또는 행복하게 키우고자 하는 부모님들을 꼭 들어야 하는 강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고급 강의 역시 같이 하고 싶고요. 항상 제가 뭔가 그 목마름이 2%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그게 아마도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이번 기회에 이 사람 말도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도 옳은 것 같았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제 중심이 잡히다 보니까 그 중심하에 놓고 판단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삶이 행복하지 않을까,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되게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왔었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초점을 더 맞춰서 살아야 되는지, 그 수업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기보다는 마음에 와닿는 것을 일단 하나를 정해서 실천을 해보면서 작은 성공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고 계속 그런 과정을 단계 단계 밟아 나가면 될것 같다고 생각해요. 역시나 초급에 이어서 중급은 오늘 하루 종일 들었는데도 정말 하루 종일 지루하지 않고 좀 너무 유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고급까지도 갔었을 때 저의 애프터가 너무 기대가 되는, 물론 지금까지 이제 가르쳐 줬던 것을 좀 습득을 해서 정말로 행동으로 옮겨서 정말 도움이 되고 싶고, 앞으로도 이제 좋은 인연을 만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와서 이제 볼 때마다 신기했던 게, 저도 물론 그런 마음으로 왔겠지만, 이 많은 사람들은 유튜브 하나 딱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 수업 과정 중에 뭐 자기 체면, 타인 체면, 저 박세니 마인드 코치 선생님께서 우리를 타인 체면 시켜서 우리가 그 방송 하나 보고 여기까지 왔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중에 한 명인데, 내가 왜, 여기 왜 왔지? 어떨 때 물어보고 있어요. 그 수업 받는 내내도. 아,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웬만큼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다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다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왔지? 막 이런 생각을 초급 때도 했었고, 중급 때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저보다 더 좋은 차를 끌고 좋은 집에 살아도, 사람 마음은 다 똑같구나 이런 걸 느꼈고요. 각자의 힘든 과정과 삶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느꼈고, 모든 어떤 문제는 안고 살아가야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생각하고 더 현명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 수업을 받고 느낀 점이 많이 있었는데, 1년 전에 저와 어제의 저와 오늘의 저가 확연히 틀려졌어요. 이 수업도 많이 도움이 됐고요. 또 책을 읽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됐고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마음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고, 사람에 대한 배려가 많이 가미되어야 되겠다.